독해를 잘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기출 지문들을 보면 음악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음정입니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면은 도와 그 위에 있는 도는 옥타브. 이거 사실 8도를 이야기하죠. 옥타가 8을 뜻하니까요. 그리고 도와 솔은 5도, 솔과 그 위에 도까지는 4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오늘날 음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다. 이게 뭐 음향학의 출발이다라고 나오는데 지문에 음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왜냐? 이거 중학교 음악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아, 음정, 음높이 차이, 어떤 음과 다른 음까지의 거리, 그 인터벌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전혀 모르죠. 지문에 온음이라는 거 나오는데 사실 온음이 뭐고 반음이 뭔지 이런 거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고 이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보면 도와미는 장삼도고 도와솔은 완전 오도다. 장삼도, 완전 오도, 뭐 단삼도, 뭐 이런 얘기가 쭉쭉쭉쭉 나와요. 중학생 때 음악을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건반상에서 이건 이러니까 장삼도고, 뭐 완전 오도고, 이런 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음악 시간에 존 친구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2011학년도 리트 언어 2회에 음악 관련 지문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중학생 때 배운 음정의 개념을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그래도 정의를 좀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음정의 크기 1도에서 8도, 완전, 장, 단, 뭐 증, 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어요. 완전 음정은 1도, 8도, 5도, 4도고 불완전 음정에는 장삼도, 단삼도, 창육도, 단육도, 뭐 불협화 음정에는 장이도, 단이도, 창칠도, 단칠도 나오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뭔지 도무지 감도 안 잡히죠. 뭔가 그냥 외계어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걸 외워야 돼, 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하다고요. 그런 분들은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음정에 관한 이론 개념을 한 번은 싹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개념을 짧게라도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세상에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아 진짜 너무 좋은 시대예요. 엠베스트 김하연 선생님께서 이 중학교 음악 개념 음정에 대해서 15분짜리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지? 막 샘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음악 관련 영상을 찍는 것보다 이 영상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세요. 그리고 한달 후에 또 한번 보세요. 뭐 엄청난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운 음악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수능 대비로 혹은 피셋이나 리트 대비로 빠르게 훑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한 분들이다 보니까 한번 배운 거를 학생들이 그렇게 빨리 까먹는다는 걸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까먹잖아요. 그렇게 다 까먹은 분들은 꼭좀요 음정 검색하면 거의 상단에 뜨거든요.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보길 강력 권해드립니다. 요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지문들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출제자가 요 정도는 알고 이렇게 정보를 쌓아나간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하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인상적으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